안녕하세요. 동영상 찍을 건 정말 많은 것 같아요. 오늘은 저번 주에 오이를 땄어요. 그런데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지금 이제 따는 장면은 못 찍었고 지금 다 딴 부분들을 이제 찍는 건데 농약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녹균병을 해갖고 지금 많이 이제 오이가 달리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도 생각보다는 제 생각보다는 많이 달렸어요. 그래서 딴 게 요번 일주일치가 이만큼 땄습니다.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요 정도면 그래도 일주일에 많이 먹을 수 있겠죠. 그리고 추석 때 먹을 수 있도록 추석 배추를 사왔어요. 그래서 신랑이 추석 배추를 지금 심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심고 있는 중인데 한번 따라가 봅니다. 추석 배추를 하는데 추석 배추를 정말 추석 때 먹을 수 있을까요? 몰라요. 근데 남들이 그래도 돼요. 그 지금 심어야 추석 배추, 추석 배추라고 나온 건데 지금 심어서 먹으면 추석 때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추석 배추랍니다. 아, 그렇구나. 그럼 이거 18폭인데 네. 이거 이 정도 심으면 적지 않게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? 남죠, 우리는. 아, 그렇구나. 그래서 무농약으로 하려고 한랭사도 준비해놨습니다. 아, 한번 심고 물을 듬뿍 주고서 물을 주는 이유가 뭐죠 지금? 아, 이렇게 물을 주고 해야 그 공기층도 없어지고 또 얘들도 물을 먹고 살아야죠. 그래서 물 주고 했지만은 옆에다 또 물을 좀씩 뿌려주는 겁니다. 공기층이 있으면은 죽거든요. 아이고, 이거 하나 남았네. 네? 가운데다 하나 심으면 되지 않을까요? 하긴 추석 배추는 그 꼬갱이 배추가 아니니까. 아, 뭐 상관은 없을 거예요. 꼬갱이 배추? 몰라. 우리 저 이제 시골에서 옛날 그 보온에서는 꼬갱이 배추라고 그랬는데. 아. 모기가 너무 많아요. 동영상 찍는데도 막 달라붙어. 그리고 비가 온다 그러니까. 아유, 이거 어디다가 심을까? 그리고 바로 옆에는 여기 무슨 상추죠? 어디가? 지금 심은 거요. 여름 상추라고 몇 포기 사왔는데 봄 가을에 심는 것들은 약해갖고서 그냥 물르더라고요. 안 크고. 그리고 여기에 한랭사를 덮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걸 씌워줘야 농약을 안 치더라도 벌레들이 안 오니까. 우리 배추는 많이 심었는데 맨 처음에 했을 때만 성공적으로 됐고 그 이후에는 그냥 다 뽑아버렸잖아요. 안 먹어서 그랬지 뭐. 아, 근데 병이 너무 들었어요. 덮기 전에 빨래 해야지.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땀이 주룩주룩.
이제 여기까지 찍어야 되겠네요. 할렘차 같이 덮어야 되니까. 네. 혼자 할 수 있어요? 해봐야죠. 아니 이런 거 해본 적도 없으면서 이런 정보들을 어디서 얻는데요? 왜 안 해봐요? 내가 나 농촌 출신이에요. 농촌 출신. 그렇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시골에서 네. 대학교 다닐 때까지 네. 부모님 농사일 도와주고 담배 농사, 꽃 농사까지 다 했던 사람인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봐. 어. 네? 꽃 농사, 담배 농사 같은 거 다 했어요. 네? 아, 기억이 큰 사람 같아갖고. 저기, 담배 농사도 4단 5단씩 짓고, 고추 농사도 4단 5단씩 짓고, 깨 농사, 고구마, 감자 다 했었어. 농사 그랬구나. 많이 했었다고, 옛날에. 같이 잡아주면서. 내가 혼자 할게. 그래도 잡아주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. 이렇게 한랭사를 이렇게 씌워놔주면은 네. 이제 병충해 나방류들이 와갖고 알을 까갖고 병충해가 생기는데 네. 나방류들이라든지 그 병충해 생길 수 있는 뭐 벌레들이 일로 투입을 못하니까 깨끗하게 그 가꿀 수 있는 거죠. 농약을 안 뿌려도. 그렇구나. 그래서 이 한랭사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쫑쫑한 모기장이에요. 모기장. 그래서 여기 저 우리가 그 한 달 전에 콜라비를 갖다가 파종해갖고서 이것을 씨앗 파종해갖고서 직접 그 기른 거잖아요. 그래서 콜라비도 이렇게 심어봤는데 그래서 콜라비 같은 경우도 배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벌레들이 참 좋아하는 식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농약을 안 치려고 한랭사를 그냥 씌워놓은 겁니다. 여튼 아는 게 많아서 많이 결과치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추석 배추를 한번 심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